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이틀 만인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는 등 공식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항체를 생성 중이라고 밝혀 최초 확진 시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실패론과 맞물려 노년층 유권자에게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오늘 미주 지역 한인 정치인들과 정재계 리더들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 가을학기 대학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캠퍼스 밖의 학생 아파트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25개 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주지사, 시장 등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투입 메시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텍사스주 대법원이 주내 최대 표밭인 휴스턴에서 대선 우편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추가 경기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의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두 명의 후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첫 한국인 수장 탄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사 지원 등 일부 부양책 타결을 촉구한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간 대선 런닝메이트 TV 토론이 LA 시각 오늘 저녁 6시부터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킹스버리 홀에서 1시간 30분 동안 열립니다. 오늘 부통령 후보 토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대선판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루어져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ABC, NBC, CBS, FOX 등 4대 공중파와 CNN, CSPN에서 생중계됩니다. 온라인 수업과 기숙사 인원 대폭 감축 등 통제된 환경 속에서도 올 가을학기 대학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캠퍼스 밖의 학생 아파트 존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학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속 올 가을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기숙사 내 소수 학생들만 받아들여 독실을 제공하는 등 조심스럽게 학기를 시작했지만 캠퍼스 내 코로나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통제 영역에서 벗어난 캠퍼스 밖의 학생 존이 코로나 감염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캠퍼스 내에서의 통제된 환경만으로 학생들 간의 감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캠퍼스 내의 인원 감축만 계산했지 대학생으로서의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 캠퍼스 근처 아파트촌으로 몰려들 학생들은 계산에 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 학생들이 대학의 통제에서 벗어나 파티와 모임을 즐기면서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폴리 샌루이스 오비스포는 개강하자마자 1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은 9월 초 캠퍼스 안에서 1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고 불과 일주일 새에 4배가 늘어 509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5일에는 확진자가 1,100명으로 불었습니다. UC 버클리는 2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교 캠퍼스를 외국인들에게 폐쇄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USC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주변에 거주하는 수천 명 학생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아지자 학교에서는 매주 학생 3천 명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30명으로 구성된 확진자 추적팀을 꾸렸습니다. USC는 지난 7월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된 후 학생들에게 대규모 집회를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으려면 캠퍼스 밖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학교 당국이 철저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질 않으면서 미국 곳곳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발 움직임도 있는데 뉴욕에서는 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대규모 유대교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새벽 초정통파 유대교도 수백 명이 브루클린 시내 한가운데 모여 마스크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 주정부의 봉쇄 조치에 반발하며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Come, hurt us, we'll fight back. This is no more protest. This is a war. 뉴욕 주정부는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이 3%를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비필수 사업장과 학교 폐쇄, 그리고 대규모 종교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현지 시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유대교도들이 많이 거주하는 브루클린 일대와 오렌지 카운티 등의 뉴욕주 북부 일부가 대상입니다. State is starting with a 14-day measure and a re-evaluation after 14 days. And the state has made very clear they're adding additional penalties for individuals that do not adhere to these new requirements. 미국 전역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4만 4천여 건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2주 전보다 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 달 만에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위스콘신주는 식당 실내 영업을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했고 켄터키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을 30일 연장했습니다. There are a number of us who fear that over the next 6 to 12 weeks, we could see a very substantial increase in COVID-19 cases that would far surpass even the peak that we saw earlier this summer. 좀처럼 코로나19 감염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극빈자 수가 최대 1억 1,500만 명이 올해 안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물론 전염병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차기 대통령과 각 지역구의 연방, 주, 시의원 등의 주요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11월 3일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 등록이 약 2주가량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많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합니다. 임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렌트 컨트롤,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등을 담은 주민 발의안을 소개하고 유권자 등록 방법, 주요 선거 일정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신규 시민권 취득자의 경우 20일까지입니다. 부재자 우편 투표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가 자동으로 배송되며 우편 투표로 참여할 유권자들은 기재된 투표 용지가 선거일인 11월 3일 밤 8시까지 반송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투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편으로 반송하지 않고 타운 내 마련된 드롭오프 박스에 손쉽게 우편 투표 용지를 드랍해도 됩니다. 이번 주 들어서 우편 투표 용지가 유권자들의 집으로 발송되고 있는데 후보들의 플라이어와 주민 발의한 전단지 등의 우편물이 겹치면서 우편 투표 용지를 스팸으로 오인해 투표 용지를 버리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권자 등록을 오는 19일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11월 3일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즉석에서 유권자 등록 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운영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타운 내 윌턴 극장은 10월 24일부터 투표소를 운영하며 임마누엘 장로교회, LA 초등학교, 버몬트 초등학교, 피오피코 중학교, 주향교회, 샤토 레크레이션 센터에서는 10월 30일부터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투표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오픈하며 선거 당일인 11월 3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픈됩니다. 스티브 강 LA 한인회 부회장입니다. 네, 이번에 주민 발의안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우리 삶에 가장 그 임팩트를 많이 주는 주민 발의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16 같은 경우에는 affirmative action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고요. 뭐 22는 뭐 우버나 리프트 드라이버 관련해서 뭐 컨트랙트 워커 같은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스킵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꼭 공부해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빌 류 LA 시의원입니다. 네, 저 이번 선거 때 historic election입니다. 아까 처음으로 LA시 election이 대통령 election하고 합쳤습니다. 그 census 하는 것처럼 투표하는 것처럼 이거는 진짜 우리 한인 커뮤니티한테 representation으로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미국 안에서 중요하다고 보이려면은 이거를 꼭 참석해야 돼요. LA 한인회는 유권자 등록 마감을 2주 앞두고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대면과 전화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한미은행이 디지털 뱅킹 서비스의 편리함을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뱅크 세이프, 뱅크 스마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바일 앱으로 체크를 입금하는 모바일 디파짓 기능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5를, 계좌 내역서를 우편물이 아닌 온라인으로 받는 e-statement로 전환하는 고객에게는 $10를 지급합니다. 한미은행은 고객들이 디지털 뱅킹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 영상을 제작해 은행 웹사이트의 모바일 뱅킹 소개 페이지인 한미.com/mobile에 게시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지난 8월부터 전지점 와이파이 서비스, 모바일 디파짓 한도 확대, 예금 내역 실시간 업데이트 등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으며 주류 은행 출신 전문가를 디지털 뱅킹 총괄 부행장으로 영입하는 등 디지털 역량 강화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티아에서 한 남성이 두 딸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1시 브룩헤이븐과 스완슨 에비뉴 지점에 위치한 주택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가 집 거실에서 소녀의 시체 두 구를 발견했으며 집 길 건너편에서는 숨진 소녀 아버지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딸을 칼로 찔러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수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비자 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인 호프 장학금을 운영하는 호프 장학재단이 2020 호프 장학생 60명을 최종 선발하고 개별 통보를 통해 학생당 각각 $2,500씩 총 15만 달러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아태 장학재단을 통해 진행하던 응모 선발 과정을 올해부터 호프 장학재단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면서 각 지역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 케빈 김 행장은 호프 장학금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펼쳐나가기 위한 희망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이틀 만인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는 등 공식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허리케인과 경기부양책 협상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브라이언 모겐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이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방금 허리케인 델타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주 공무원들의 지침에 주의를 기울여달라, 우리는 그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집무실 복귀 사실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보고를 받았다는 부양안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협상 중단을 지시하면서 무산된 상태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을 때 관례적으로 해왔던 대로 웨스트윙 현관 밖에서 해병대 초병도 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근무 사실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5일 퇴원 이후 처음으로 그의 집무실 복귀는 지난 1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27일을 앞두고 집무실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선거운동을 재가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여론조사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조급함을 느끼는 데 있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 바이든 후보와의 2차 TV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전 경기 부양한 협상 타결을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전격 중단시키고 몇 시간 뒤에 특정 분야 지원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격요법으로 양보를 끌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 협상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의회가 즉시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250억 달러를 승인해 한다고 촉구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1,2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하면서 나는 지금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트윗도 올렸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겨냥해 듣고 있는가 낸시라는 트윗도 올렸습니다. 7시간 전 트윗을 통해 민주당과의 경기 부양한 협상 중단을 전격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포괄적 지원책에 대한 협상을 중단시키고는 특정 분야와 관련한 부양책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는 셈입니다. 스티븐 무노신 재무장관도 오늘 오전 펠로시 의장에게 항공산업 지원안을 별도로 타결시킬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왔다고 펠로시 의장 대변인이 트위터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 선언 같은 충격요법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협상을 선호해왔습니다. 이번 협상 중단 선언도 그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군 병원에 사흘 동안 입원하고 이동할 때는 헬기로 여러 차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와 산소 보충 치료, 스테로이드제 복용, 실험 단계인 항체 치료, 이렇게 코로나19를 두려워 말라고 외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각종 코로나19 대치 처치 목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닌 평범한 미국인이 미국의 의료체계에서 이런 의료적 혜택을 누리려면 10만 달러가 넘게 든다고 뉴욕타임스가 추산했습니다.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 페어헬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및 치료 비용의 중간값은 6만 1,912달러에 이릅니다. 입원비 외에 응급실 진료비, 병원에서 처방하는 각종 약값 등이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보험 가입자라면 이런 비용을 3만 1,575달러까지 낮출 수 있지만 비보험 환자는 입원, 치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입원하는 상위 25%의 환자가 내는 각종 비용은 무려 19만 3,149달러까지 치솟는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의료적 처우를 받는다면 응급 헬기 탑승 비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한 구체적인 치료제 가격을 따로 계산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민간 의료업체 가입자의 경우 3,120달러가 듭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항체를 생성 중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건강이 호전됐다는 건데 백악관 발표대로 항체가 생성되려면 확진 일주일이 지나야 하는데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초 확진 시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확진 판정받은 지 6일, 병원서 퇴원한 지 사흘째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앞에 해병대원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관저에 격리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출근한 겁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continues to work. He's in very good health. We're pleased with his progress. 확진 후 나흘 동안 열이 없었고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코로나19 항체를 생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채취한 검체에서 항체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확진 후 빠르면 일주일 뒤에 항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발표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 확진된 지 나흘 만에 항체를 생성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시점이 공식 발표된 것보다 더 이른 시점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I don't know when he last tested negative, and I've answered this question a number of times. 대통령이 받은 항체 치료 때문에 일부 항체가 검출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후부터 잇따라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에 대비하라는 것부터 우편 투표, 상대 공격까지 평소처럼 열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건강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구심이 해소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의료진도 대통령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치료를 받고 태어난 지난 5일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는 트윗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연 배우 크리스 에번스는 트위터를 통해 충격적일 정도로 무모한 발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성토했습니다. 에번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약을 사용해 최고의 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불공평한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신경 쓰지 않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배우 겸 가수인 맨디 무어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어는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는 침체됐으며 많은 사람은 몇 달 동안 격리됐다며 당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실패론과 맞물려 노년층 유권자에게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합니다. 노년층은 미국 전체 유권자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데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CNN 방송 등에 따르면 MBC 방송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62%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의 35%를 무려 27%포인트나 앞섰습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지난 1일에서 4일 1,025명으로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21%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직전인 2016년에 비해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월 말 양당의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 국면이 끝난 후 이들 유권자층에서 평균 8%포인트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납세 자료를 뉴욕 검찰에 넘기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또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오늘 맨해튼 지검에 자신의 8년치 납세 자료를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납세 자료 제출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다섯 번째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이번 공방은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용 수사 중인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 USA에 2011년 이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 그룹의 8년치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대통령 면책을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라는 검찰 대배심 소환장을 거부했으나 1심, 2심은 물론 연방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소환장의 범위와 적절성 등 다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해 법정 공방 2라운드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가 악의적이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환장 집행을 막기 위한 1심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맨하튼 지검장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나 8월 1심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뒤 이어 2심 법원도 검찰의 납세 내역을 내라고 판결함으로써 이제 공은 또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번 조서가 특정 지급 내역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고 악의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텍사스주 대법원이 주내 최대 표밭인 휴스턴에서 대선 우편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텍사스주 대법원은 오늘 해리스 카운티가 유권자들에게 대량으로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것은 주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는 텍사스주 최대 도시 휴스턴을 포괄하며 이 지역 유권자는 200만 명을 넘습니다. 텍사스주는 공화당의 전통적 텃밭이지만 휴스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공을 들이는 접전 지역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리스 카운티 행정당국이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대법원은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행정당국이 우편투표 용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두 명의 후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첫 한국인 수장 탄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다자무역체제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 WTO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로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비공식 일반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160여 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차기 수장 선출을 위한 2라운드 협의를 마무리합니다. 2라운드에 오른 후보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 5명, 이 가운데 회원국의 지지도가 낮은 3명의 후보가 탈락하고 나머지 2명이 최종 라운드에 오르게 됩니다. WTO needs to be more responsive to global challenges and contingencies for the benefit of all its members. 로이터 통신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유명희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은고지 오콘조 이엘라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라운드에 두 여성 후보가 진출해 25년 WTO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회원국은 2라운드에서 유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엘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 본부장이 상대인 오콘조 이엘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등을 역임하고 세계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서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만약 유 본부장이 최종 당선되면 첫 WTO 여성 사무총장이면서 동시에 한국인 사상 첫 WTO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WTO 수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이뤄집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논란이 첨예한 쟁점이 됐는데요.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KBS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에 두 쟁점이 겹친 국방위.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는 시작부터 맞섰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하는데 한 명도 지금 증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한미 간 공동 첩보 자산인 SI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검찰은 왜 안 그래요? 검찰이 우리가 그런 무혐의 처리 받았으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한테 사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고발했으면 검찰을 신뢰하니까 검찰이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위에선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대해 야당은 동행명령서 발부를 요구했고 여당은 정쟁을 그만하자고 받아쳤습니다. 정쟁 국감하지 마시고 정책 국감합시다. 네, 맞습니다. 저 이 의원님. 고위공직자들은 현안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편의 미국행 논란에 대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밝혔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백신 유통관리가 미흡해 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됐다며 사과했습니다. 과방위에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네이버가 이 단체를 통해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은 동료 의원을 매도하는 모욕적 발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12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이어갑니다. 통일부와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선 어제에 이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쟁점이 될 전망이고 경찰청 국감에선 한글날 광화문 집회 원천 차단 방침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이른바 전관이라고 불리는 퇴직한 공직자들은 전문성과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로비에 나서거나 정부와의 분쟁과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조사를 해봤더니 퇴직 공직자 300명이 국내 10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내 5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퇴직 공직자는 264명. 이 가운데 129명이 김앤장으로 갔습니다. 광장 40명, 태평양 30명, 율촌, 세종순입니다. 정부 부처로 보면 국세청이 36명, 공정위가 25명으로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감독기관이고 상대적으로 행정소송도 많은 부처입니다. 커다란 은행 금액의 세금과 과징금을
그 기관들이 부과했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그쪽의 어떤 관제 관료들을 찾는 시간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취업합니다. 공정위에 로펌 관계자가 출입한 기록을 입수해 살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누적 인원 2,920명이 드나들었는데 한 번에 4, 5명씩, 많게는 7명이 한꺼번에 행사, 업무 협의, 회의 등을 이유로 방문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전관이 함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일이 수월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일이 열어져요. 안 들었을 사건을 듣게 만들게 또 가장 큰 도움이 주네. 야, 너 나 알지? 너 나 옛날에 나 일 잘했잖아.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런 면에서 네가 한번 들어보게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그러면 선배님이 그 중에서 한번 들어봐야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 공정위 현직 직원이 접촉했다고 보고한 전관은 5,400여 명. 92%인 4,900여 명은 로펌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공정위의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은 21.7%, 5대 로펌이 담당한 사건에서는 패소율이 26.7%로 높아집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모레 2년 만에 열병식을 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전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ICBM이나 완성 단계의 SLBM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 공언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등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공개한 위성 사진입니다. 김일성 광장을 본뜬 지역에 병력 수천 명이 집결했고 이동 장비 수백 대가 대열을 갖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 대규모 열병식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겁니다. 서우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전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병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무기들을 이렇게 무력시위할 걸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이 등장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이번 열병식은 정권 기념일 열병식을 했던 지난 2018년 9월 9일 이후 2년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열흘 뒤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을 의식해서인지 전략무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핵무력에 대한 언급 없이 경제 강국 건설을 주장하고 영상도 이튿날 공개하는 등 수위를 대폭 조절했습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위한 경제 건설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국방부의 예상대로 이번에 다시 전략무기가 등장할 경우 북한의 대외 메시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단순 공개에 그치거나 위협적 언사가 없다면 코로나19나 태풍 피해에 따른 주민 결속 차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언대로 전에 없던 새로운 전략무기가 등장할 경우 미국 대선 이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시험 발사 등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스트레칭은 우리 몸 곳곳의 근육이나 건, 인대 등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 매우 유용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혈관이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학교와 유타 대학교 연구진은 성인 3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한 27명은 일주일에 5번 다리 스트레칭을 했고 나머지 12명은 어떤 스트레칭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칭에는 맨손 체조처럼 마지막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움직이는 속도를 이용해 근육을 늘리는 동적 스트레칭과 중력이나 보조자의 체중 같은 외부 힘의 도움을 받아 일정 시간 동안 자세를 유지하는 수동적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27명이 한 것은 허벅지와 종아리를 45초간 쭉 폈다가 15초간 쉬는 등의 수동적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연구진은 12주간의 실험을 전후해 참가자들의 혈류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리 스트레칭이 온몸의 혈액순환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스트레칭을 하면 동맥이 유연해지고 또 확장되기 때문에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약 대신 수동적 스트레칭으로 혈관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사 지원 등 일부 부양책 타결을 촉구한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30.70포인트 1.91% 상승한 28,303.4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8.49포인트 1.74% 오른 3,419.4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0포인트 1.88% 상승한 1,364.6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신규 부양책 관련 소식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등을 주시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업종이 오른 가운데 산업주가 2.22% 상승했고 재료 분야도 2.62% 올랐습니다. 기술주는 1.89%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주장 등에 따른 변동성이 지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논의가 혼선을 빚는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8% 내린 39.9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12월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4% 떨어진 42.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추가 부양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가 이날 다시 항공업계 지원을 촉구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투명성을 더했습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추가 재정 지원을 위한 포괄적 협상 타결을 낙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원유 재고가 지난주 50만 1000배를 증가했다는 소식에 수요 감축 우려까지 더해졌습니다. 국제 금값도 하락해 온스당 19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9% 떨어진 1,890.8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추가 경기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의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연준의 지난달 15일에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위원들은 대다수 전문가는 팬데믹, 즉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된 추가 재정 패키지가 올해 승인될 것을 가정하고 있다며 새 패키지가 무산되면 4분기 성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다수 위원은 미래의 재정 지원 규모가 상당히 적거나 기대보다 상당히 늦은 시기에 집행될 경우에도 회복 속도가 기대보다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침체를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 논의는 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 직후인 전날 트위터를 통해 경기 부양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항공업계에 대한 250억 달러 지원을 승인하라고 촉구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교착 국면에 빠진 인기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 매각 협상에 이번에는 영국의 무명 투자 회사가 가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투자업체 센트리커스 SM 매니지먼트는 성사 가능성이 낮은 협상 대안으로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의 창업자인 자이밍 최고 경영자를 유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센트리커스는 최근 몇 주 새 수차례 협상안을 개정해 장 CEO에 제시를 했습니다. 장 CEO와 그 참모들의 반응에 따라 수정된 안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센트리커스는 이 협상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국가에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이 미국 기업 소유가 되길 원한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센트리커스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이 투자 회사가 스스로 성공 가능성을 낮다고 보면서 중국 정부가 오라클과의 협상에 제동을 걸 경우 센트리커스의 협상안이 중도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5, 6도가량 더 떨어져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처럼 서늘한 가을 날씨는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70도 중반대 머물 것으로 보여 최근 들어 가장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부터는 월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또 한 차례의 반짝 더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8도, 6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7도, 5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2도, 밤 최저 6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겠고 낮에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2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엔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엔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 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엔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